자, 여러분 고개드시고요. 반갑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 자, 교재는 오늘 35페이지 여러분 펴시고요. 35페이지. 자, 우리 납세무 소멸 요거 볼 차례인데 보기 전에 지난 시간에 배운 거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세 총론에서 조세 의의에서는 우리 납부 이행 방법 여러분들. 그래서 세금 납부는 어떻게 이행하느냐 그러면 자, 물납과 분할 납부 요거 예외적으로만 허용되고 있죠? 그래서 세금 납부는 금전 납부 원칙이고 일시불 납부 원칙인데 물납과 분할 납부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데 물납에 허용되는 세금들이 딱 법에 정해져 있죠? 자, 물납 허용되는 세금 지방세에서 뭐만? 재산세만 허용되고 국세에서는 뭐만 허용됩니까? 상속세만 자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물납은 분할 납부 재산세 지방세에서 허용됩니다. 물론 이제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가 재산세 부가세일 때는 지방교육세가 분할 납부할 수 있다는 예규가 있어요. 그자 그래서 그걸 또 문제 내는 어떤 회사 모의고사도 있긴 있는데 하여튼 지방세법으로는 하여튼 분할 납부 재산세 허용되고요. 국세에서 종합부동산세 허용됩니까? 분할 납부 안 돼요? 종합부동산세 분할 납부 되고 양도소득세 분할 납부 됩니다. 그 다음에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그 다음에 또 농어촌 특별세 같은 것들도 허용이 됩니다. 하여튼 등등. 자, 그래서 물납과 분할 납부 모두 허용되는 지방세 어떤 거? 재산세만. 물납과 분할 납부가 모두 허용되는 국세 어떤 거? 상속세만. 그렇습니다. 종부세하고 양도소득세는 물납은 안 되는데 뭐는 된다? 분할 납부는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조세 분류에서 과세 주체에 따라서 국세, 지방세 분류할 때 국세 세목과 지방세 세목을 외울 필요는 없는데 우리가 문제 풀 때 다음 이러이러한 지방세는 다음 국세 중 이러이러한 조세 이렇게 해서 지방세만 고르라고 하는지 국세만 고르라고 하는지 그런 거 주의해서 문제 푸셔야 된다는 거. 다만 지방세는 과세주체를 세분화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주셔야 되는데 지방세는 자 과세주체요 취득세 과세권자 과세주체는 누굽니까? 특광도 등록면허세는 구도, 재산세는 시군구, 그 다음에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지방세 네 가지 중에서 어떤 애만 틀립니까? 지방소득세만 특광 시군이고 나머지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애들은 특광 도세입니다. 자,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특별자치도나 세종특별자치시 같은 특별자치시는 11개 지방세 세금에 다 과세주체가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재산세 우리가 시군구 이렇게 외웠지만 시장군수구청장 이렇게 외웠지만 특별자치도와 특별자치시가 있는 곳에서는 특별자치도와 특별자치시도 재산세 과세주체가 됩니다. 하여튼 자 특별자치도와 특별자치시는 11개 지방세 세금에 과세주체가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조세분류에서 보통세, 목적세. 이 세금을 거둬서 어디다 쓸지 사용 목적이 특정되어 있는 세금과 그렇지 않은 세금이 있었습니다. 사용 목적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세금들. 우리 시험에 관계된 대부분의 세금들은 다 보통세인데 사용 목적이 특정되어 있는 세금은 뭐라고 합니까? 목적세. 머리 글자를 따서 어떻게 외우세요? 교교농, 지지. 국세, 목적세, 교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 농어촌특별세. 특별히 지방세 중에서 목적세, 찌찌인데 지자로 이름 시작한 애들 네 가지 중에서 어떤 거?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얘네들이 지방세 중에서 목적세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독립한 세금과 부과되는 부가세가 있는데 우리 시험에 관계된 세금들은 다 독자적으로 부과하는 독립세, 본세, 독립한 세금인데 이 세금의 바늘과 실처럼 부과해서 받는 세금이 뭐다? 부가세입니다. 국세 중에서 부가세는 교육세하고 또 뭐가 있습니까? 농어촌 특별세가 부가세목이고 그 다음에 얘는 독자적으로는 징수 못하고 어떤 세금 받을 때만 항상 부가세만 받습니다. 지방세 중에서 부가세는 뭐가 있다? 지방교육세. 그래서 농특세 나왔다. 뇌집자식이냐 농어촌 특별세는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고 그죠?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고 지방교육세는 뇌집자식입니까?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가세고 이런 것들 여러분들 항상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독립한 우리 다섯 개 본세목과 그 부가세 짝을 아셔야 되는데 취득세 납세무자는 취득세만 내는 게 아니라 뭐 함께 내야 됩니까?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농특세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는 감면받은 게 없을 때 원칙적으로 어떤 게 부가세로 부과됩니까? 등록면허세 부가세목은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 감면받은 게 있으면 지방교육세도 부과되고 농어촌 특별세도 부과됩니다. 감면받은 게 없을 때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부과되는 부가세목은 달라요. 그 다음에 재산세 부가세목은 잊어먹지 않았겠죠? 어떻게 외웠다? 재진이. 재산세는 재진, 지방교육세가 2, 20% 부과되고. 종부세 부가세목은 어떻게 외웠어요? 종농이. 종부세는 농특세가 2, 20% 부과됩니다. 자, 종부세는 종농이. 재산세, 재진이.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의 부가세목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감면받을 때만 뭐가? 농어촌특별세가 자, 감면세계 20%로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 자, 그래서 지방소득세는 예전에 독립세였는데, 부가세였는데 지금 독립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부가세 문제에서 지방소득세가 부가세로 나오면 무조건 틀리다고 그랬습니다. 지방소득세는 특광 시군의 과세죄고, 또 그 다음에, 예, 독립세고, 부가세 아니고, 그 다음에 소액징수 면제기준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자, 지방소득세는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와 함께 지방소득세는 세기, 얼마요?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습니다. 지방소득세 세기 딱 2,000원이면 징수한다, 안 한다? 징수합니다. 목소리가 작아지신 것 같은데, 지방소득세는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로 나눠지는데,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 납세무자가 내는 거니까 우리 시험 관계없고,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 납세무자가 자 내는 세금인데, 소득세법 규정을 대부분 준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차이점이 있다 그러면 뭐 그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적용되는 세율의 약 10분의 1 세율 적용된다고 그랬습니다. 양도소득세가 50% 적용돼 지방소득세는 5%. 만약에 양도소득세가 6에서 42% 초과도 1인 세율 적용돼 그럼 지방소득세는 0.6%부터 4.2%까지 초과도 1인 세율, 즉 10분의 1 세율로 적용된다는 것. 이런 것들 제가 적어드렸던 것 같은데? 지난번에 안 적어드렸나요? 지난주에는? 지난주에 안 적어드렸어요? 지방소득세는? 분명히 적어드렸을 것 같은데. 자, 봅니다, 여러분들. 자, 보세요. 지방소득세를, 자, 지난 순환에는 다 적어드렸고요. 지방소득세는 여러분,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지방세, 지자로 이름이 시작하는 지방세 네 가지 중에서 지방소득세는 얘만 과세 주체가 특광 시군이었죠? 특광 도가 아니라 특광 시군이었고. 그 다음에, 예, 그 다음에 또 지방소득세는 독립세다 부가세다? 독립세입니다. 독자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이지 부가세가 아닙니다. 독립세고. 그 다음에 예, 소액징수 면제기준이 적용됩니다. 특이하게도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와 함께 소액징수 면제기준이 적용돼가지고, 예, 그래서 소액징수 면제 적용되기 때문에 자 지방소득세 세액이 2,000원 지방소득세 세액이 2,000원 자 미만일 때는 자, 징수한다, 안 한다? 징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소득세 세액이 딱 2,000원이면 징수해야 하네요. 2,000원이면 징수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2,000원 징수하고. 그래서 20회 때 시험에 나왔고.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는 개인지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나 법인세 납세무자가 내는 세금인데 개인지방소득세, 법인지방소득세 이렇게 나눠져요.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 납세무자가 내는 거니까 우리 시험 관계없고 개인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그 다음에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이렇게 식으로 나눠져요. 그랬을 때, 우리 시험에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그러면 뭐, 양도소득세 우리 배운 내용, 그걸 대부분 규정을 준용해요. 예정시험 앞, 확정시험 앞 등등 다 대부분 규정을 준용하니까 우리가 제가 이제 지방소득세 20회 시험 때 나오기 전에 그랬어요. 지방소득세는 독립화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낮은데 혹시 나왔다 그러면 예 대부분의 소득세 배운 그 규정들을 준용하니까 소득세 배운 주식으로 문제를 풀면 되고 그 다음에 이런 내용들만 이제 정리해두면 된다 그랬어요. 세율은요. 세율은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적용되는 소득세 세율에 소득세 세율에 약 10분의 1 세율 체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득세 세율의 10분의 1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10분의 1을 다 적용합니다. 소득세 세율의 10분의 1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양도소득세가 6에서 42% 초과도준 세율 적용된다? 그럼 지방소득세는 10분의 1이니까 그러니까 0.6에서 4.2%까지 즉 그래서 양도소득세 100만 원이다? 그럼 얘는 얼마? 10만 원. 양도세 1000만 원이면 얘 얼마? 100만 원. 이런 식으로 10분의 1 세율 체계로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지방소득세는 요 정도 내용만 딱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없는 내용은 다 소득세 배운 지식으로 문제를 풀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래서 이런 정도 여러분들 지방소득세 소개해드렸고. 자, 그 다음에 계속 봅니다. 우리 나온 김에
자, 재산세하고 지역자원시설세 그리고 지방소득세는 소액징수면적이 좀 적용돼서 얼마 안 되는 거 안 받고 말겠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세액이 얼마예요? 2천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고. 취득세 대표적으로 면세점 규정이 적용되죠. 취득세 면세점은 취득세 산출세액이 아니라 취득가격이에요. 얼마예요? 50만원 미만에 의하여 이하일 때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럼 취득가격이 딱 50만원이면 과세해야 하나요? 50만원이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포함해서 아래로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 또 면세점에서 지난주에 면세점에서 만약에 면적 나왔다면 몇 제곱미터? 면적 나왔다 330제곱미터. 그 다음에 또 금액 나왔다 그러면 면세점에서 금액 나왔다 그러면 얼마? 1억 3,500만원. 1억 3,500만원. 면적 나오면 330제곱미터. 요거 재산분주민세 330제곱미터, 종업원분주민세 1억 3,500만원. 면세점인데 잘 몰라도 금액만 또 면적만 한번 익혀두시고요. 하여튼 취득세 면세점은 상식이고,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는 오히려 최저한세 규정이 있어가지고 부동산 등기 시 등록면허세 세액이 6천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닙니다. 그죠? 6천원 미만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얼마 받는다? 6천원 납부하게 합니다. 6천원 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X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세금 징수 방법 배웠는데, 이 세금 어떻게 징수될 것이냐. 그럴 때 신고 납부 방법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납세무자가 세금을 계산해서 계산된 세금을 과세유치에게 뭐합니까?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근데 그 신고 납부를 불성실하면 어떤 제재를 받는다? 가산세가 적용되고, 가산세부터는 이제 보세요. 납세무자 신고 납부 안 했으니까 1차적으로 과세권자 다시 세금 계산해서 요 가산세 합한 금액을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합니다. 근데 그 고지서를 받고서 세금을 미납부했다. 어떤 제재를 받습니까? 가산금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원칙 신고 납부하는데 예외적으로 가산세부터는 고지서를 통해서 보통 징수 방법으로 도 징수할 수 있는 그런 세금이 있습니다. 자, 지방세에서 신고 납부 원칙으로 한 지방세 어떤 거? 취득세.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데 네 가지 지방세가 신고 납부 원칙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국세에서는 뭐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등등. 종합부동산세도 거기서 날라온 것이 통해 버리고 신고 납부 선택하면 신고 납부할 수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보통 징수나 정부 부가가세 방식은 원칙적으로 누가요? 과세권자, 과세 주체. 과세관청에서 세금 계산해서 세무공무원이 납세무자에게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데, 그 납세 고지서에는 납부 기한이 있겠죠? 그 납부 기한 내에 세금을 미납부했다. 어떤 제재를 받습니까? 가산금이 적용됩니다. 가산금 적용되고. 그렇잖아요. 자, 근데 보통 징수하는 지방세가 있는데 어떤 거예요? 재산세.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얘네들은 보통 징수합니다. 이걸 안 외우면 안 돼요, 이건. 자,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종부세.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그 다음에 정부부가세는 국세 어떤 거예요? 딱 세 가지 말면 되는데,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얘네들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는 정부부가세입니다, 원칙적으로. 자, 근데, 물론 이제 종합부동산세는 원칙 정부부가세인데 예적으로 신고납부 선택하면 신고납부할 수도 있고, 재산세는 보통 징수 방법으로만 징수한다. 오늘 문제도 여러분 이제 오지선 따로 세법은 나갔죠. 오늘부터 지난주 복습 문제 오지선 따로 나가는데, 왜냐면 이제 모의고사를 보기 때문에 3월달부터 오지선 따 문제 좀 익숙해지라고 오지선 따 문제로 이제 나갔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나오지만 재산세는 보통 징수 방법으로만 징수한다. 맞습니다. 거기서 나온 거 찍고 이러면 안 돼. 재산세는 보통 징수 방법으로만 징수되고, 어떤 경우에도 뭐만? 가산금만 적용되지. 가산세가 적용될 수 없고. 그 다음에 또, 종합부동산세는 정부부가가세 방법으로만 징수한다. X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납부할 의무는, 아니구나. 가산세 좀 더 공부하자. 가산세는 이렇게 신고납부 불성실했을 때 가산세 적용되는데, 가산세는 그 신고납부 의무 불이행에 대한, 불성실에 대한 벌과금적 성격으로 부과하고요. 그 다음에 가산세는 조세에 포함시키잖아요. 포함을 시킨다고 그랬습니다. 가산세는 국세, 지방세, 세목으로 한다. 그 말은 가산세 20만원 붙었다. 과세권자 다시 계산한 세금 100만원이면 합해서 120만원 내라고 고지서를 보내니까 가산세는 조세에 포함시킵니다. 국세, 지방세, 세목으로 하고. 다만 조세를 감면해 줄 때
자, 가산세는 감면 대상에 포함을 시켜요, 안 시켜요? 안 시킵니다. 가산세까지 감면해 주는 것은 아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가산세에는 가산금을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가산금이 가산세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뒤에 나온 가산금이 어떻게 앞에 가산세 포함돼요? 가산세는 가산금 포함하지 않고, 가산세는 종류,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구별해서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신고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의무위반의 정도에 따라 어떻게 적용된다? 40, 20, 10%. 부정무신고, 부정과소신고, 40. 납부세계인데 부정무신고 가산세 같으면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40, 부정과소신고분 3개. 자, 무신고 가산세는 납부세계 몇 프로? 20%. 신고했는데 과소신고했을 때는 과소신고분 3개 몇 프로? 10%. 깔아놓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1일. 자, 미납부 미달납부한 세계다가 1일 얼마씩? 0.03%. 1만분의 3률로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자, 지방세는 납부불성실 가산세 뒷동네 고개 드시고 체납세계 최대 몇 프로까지? 75%. 최대 75%까지 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또 가산금이요. 자, 가산금은 고지서를 통해서 징수할 때 납부기한 내 미납부했을 때 적용되는 게 가산금인데, 가산금 얘는 연체이자적 성격으로 부과해요. 제때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가산금은 그러다 보니까 조세에 포함을 시켜요, 포함을 시키지 않아요? 예? 가산금은 조세에 포함시키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가산금은 종류가요, 일반가산과 중가산금으로 나눠지는데,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체납세액 몇 프로? 3% 깔아놓고 하루하루가 아니라 납기후 매 1월 한 달씩 경과할 때마다 몇 프로씩? 1.2%. 1,000분의 10, 1.2%씩 중과상금 정도되는데 끝까지 버티면 몇 개월? 60개월까지 적용된다. 1.2 곱하기 60이니까 중과상금은 체납세액 최대 몇 프로? 72%. 일반과상금은 3% 값이니까 가상금은 체납세액 몇 프로 최대? 75%까지 여러분 적용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지난번에 가산금 그 사례에도 연습했었고요. 만약에 고지세, 재산세, 고지세에 기재된 고지세액이 100만 원인데, 만약에 납부기한이 올해 18년도 7월 31일인데, 만약에 실제 납부한 것은 11월 13일이다. 그러면 납부기한 7월 30일 하루만 딱 지나도 일단 일반가산금 3%, 체납세액 100만 원에 3%, 3만 원 깔아놓고, 그 다음에 한 달씩 지날 때마다인데, 자, 그거 이렇게 하면은 3개월이었죠? 네, 납부기한 지나서 한 달 이렇게 해가지고 3개월. 그러니까, 자, 중과상금은 체납세액 103만 원에 3%가 아니라 체납세액 100만 원에 3%. 아니, 1.2%. 100만 원에 1.2% 곱하기 미납월수 3. 이래서 중과상금 구하고 했잖아요. 했습니다. 나중에 또 이제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납부할 의무는, 세금 납부할 의무는 일정한 기간에 수상적으로 성립하고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고 소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납세물은 성립, 확정, 소멸의 과정을 거친다고 하는데, 취득세는 고개를 드시고 어느 때 납세물 수상적으로 성립한다? 취득하는 때. 취득세 이상 물건은 취득하는 때지, 뭐 취득하고 60일이 경과한 때는 틀리고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하는 때입니다. 전도 아니고 후도 아니고 등기 등록하는 때. 아유, 제가 지금 지난주에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래서 지난 토요일 날 제 카페 번개 모임도 있었는데 제 생일이 월요일 날이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어제였죠? 아니구나, 그저께 월요일 날이어가지고 겸사겸사 이제 모임도 했었어요, 저기 사당역 쪽에서. 근데 굉장히 컨디션이 저 목하고 비염, 알레르기성 비염이 갑자기 몇 년 괜찮았었는데 심해져가지고 목도 붓고 그래서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그 약을 먹기 시작했는데 월요일부터 그래서 좀 나아졌어요. 지금 그때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근데 그래서 토요일 날 강의할 때랑은 목소리가 안 나와가지고, 목소리가 이렇게 변색되고 안 나와가지고 목도 아프고 굉장히 고생했었는데, 약 먹어가지고 오늘 괜찮게 좀 나아지긴 했는데 오늘 아침에 오면서 약을 먹었어요. 근데 그게 좀 졸린 성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부터 슬슬 이제 졸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그렇다면 제가 말이 순간순간 잘못 나갈 수 있어요. 지금 약 먹어서 졸려서. 자, 어떻든 간에 취득세는 취득하는 때고,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하는 때입니다. 전도 아니고 후도 아니고. 재산세, 그 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보험, 그 다음에 또 종합부동산세. 얘네들은 어느 때 납세를 성립한다? 과세 기준일. 매년 언제입니까? 6월 1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중 납세무 성립 시기가 같은 것끼리 짝지어진 것을 골라라. 그러면 어떤 애들? 얘네들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종합부동산세 얘네도 골라야 돼요. 주민세 일부도 과세기준일에 납세무 성립하긴 하는데 주민세 재산분은 과세기준일 언제? 7월 1일. 균등분은 6월 1일, 아니 8월 1일에 납세무 성립합니다. 자, 아이고 큰일 났다 이거 약 먹은 결과 아까 얘기한 게 나오는 것 같은데 자 집중력이 떨어져서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예,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얘네들 뇌집자식이냐 부가세들입니다.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같은 부가세들은 그때그때 달라요. 성격, 징수방법, 납세무 성립시기가 본세를 따라가니까 농어촌특별세 납세무 성립시기는 언제냐? 본세에 납세무 성립하는 때 본세에 취득세를 본세로 할 때 농특세는 취득하는 때 종농이 종부세를 본세로 할 때 농어촌특별세는 과세기준일에 납세무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하여튼 본세에 납세무 성립하는 때 농어촌특별세 자 지방교육세는 표현이 좀 달라요. 그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에 납세무 성립하는 때 부가세인 지방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이면 본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에 납세무 성립하는 때 가산세 납세무 성립시기는 신고 납부 의무를 불이행하는 때 이거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가산세 신고 납부 불성실했을 때 적용되는 가산세 납세무 성립시기는 신고 납부 의무 불이행하는 때 이름 틀려요. 아니고 그 자꾸 들어주세요. 가산세 납세무 성립시기는 가산할 그 국세나 지방세 납세무 성립하는 때 가산할 지방세나 국세 납세무 성립하는 때 가산세 납부 의무가 성립합니다. 에? 그래서 신고 납부 의무 불이행하는 때 아니고요. 자꾸 들어서 이렇게 두시면 돼요.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또 소득세 이거는 틀리면 안 되겠지. 소득세는 어느 때 납세무 성립한다?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입니다. 뭐 소득이 발생할 때, 소득을 지급하는 때, 또 양도하는 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아무리 꼬셔도 뭐 안 되고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원칙 그렇습니다. 물론 예정신고 납부하는 소득세는 달에 말일이요. 그 과세에 표준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에 말일. 그냥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이렇게 대답해 보세요.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예정신고 납부하는 소득세 물어보면 달에 말일.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요. 이건 또 잘 기억하겠지. 수시부가에서 징수하는 국세나 지방세는 어느 때?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할 때. 수시부가는 때 아니고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할 때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문제에 그런 것도 있을 건데. 네, 그죠? 네. 자, 오늘 있었죠? 틀렸어요, 여러분들? 아이고. 예? 뭐가? 예? 문제 답이 뭐라고요? 답이 잘못 나왔다고요? 예? 자, 보겠습니다. 자, 3번 내 한번 볼게요. 자, 1일 학습 문제. 지방세입원법 및 국세입원법상 납세무 성립시기로 옳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소득세, 소득 지급하는 때 틀렸죠? 네. 네. 자,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고 농어촌특별세 어느 때 납세무 성립한다? 본세에 납세무 성립하는 때, 본세에 납세무 성립하는 때 농특세 부가세니까 본세에 납세무 성립하는 때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맞죠? 네. 네. 지방교육세 자 지방교육세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에 납세무 성립하는 때 부가세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이면 본세라고 그랬죠? 표현만 다르지 농특세나 지방교육세 같은 부가세들은 자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에 납세무 성립하는 때 맞습니다. 그 다음에 미음번 수시부가에서 징수하는 재산세는 수시부가 할 사유가 발생할 때지 자 다시 수시부가에서 징수하는 국세나 지방세는 수시부가 할 사유가 발생할 때잖아요. 수시부가는 때 아니잖아요. 틀렸어요. 그럼 정답은 몇 번? 2번입니다. 3번 해설 2번이라고 안 돼 있어요? 아이고 이런 아이고 이거 다시 이거 수정해야 됐구나 이거. 3번의 정답 2번입니다. 아이고 그렇구나 이거 저 이거 왜 4번으로 돼 있지 이게? 자 2번입니다. 2번. 3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수정합니다. 3번의 2번. 아 이런 맞습니다 여러분들. 제대로 공부했구만 여러분들이. 답이 틀린 줄 알았으니까 해설은 제대로 돼 있죠? 답이 해설은 제대로인데 답이 잘못돼 있지. 자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계속 이어서 봅니다. 자 우리 추상적으로 성립한 납세무는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는데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 신고하는 때 납세의무 확정되는 주세가 어떤 거냐 그러면 어떤 것들이었냐? 신고 납부하는 세금들이 납세의무자 원칙 뭐 하는 때? 신고하는 때 확정됩니다. 그래서 지방세에서 신고 납부하는 지방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네 가지,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등. 자, 신고 납부 선택하면 종부세도 납세의무자 신고하는 때 납세의무가 확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과세권자가 원칙 과세관청에서 과세평가세액을 결정하는 때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조세를 골라라. 그러면 자 지방세에서 어떤 게 결정하는 때 원칙 확정이 돼요?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등등, 자동차세나 뭐 이런 것도 거기서 날라오니까 그렇고요. 그 다음에 국세에서 원칙 결정하는 때 납세 확정되는 국세, 종합부동산세, 뭐 상속세, 증여세 이런 것들. 그래서 보통징수나 정부과세는 세금은 원칙 뭐 하는 때? 결정하는 때 확정되고, 납세무자 원칙 신고하는 때 납세 확정되는 세금을 골라라 그러면 어떤 것들? 신고 납부하는 애들. 자, 요걸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이해하시면서.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 확정된 납세물을 이제 소멸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오늘 35페이지 납세물 소멸에 관한 얘기입니다. 고개 한번 듭니다. 35페이지 여러분 봅니다. 제2절 납세물 소멸입니다. 자, 추상적 성입하고 구체적으로 확정된 납세물을 소멸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소멸 사유를 보니까요 여러분 납부요 세금 납부하면 당연히 납부하면 어떻게 한다? 소멸합니다. 그래서 요거 뭐 자세한 얘기는 뭐 그냥 그 제목만 아시면 돼요. 납부, 세금 납부하면 당연히 납부할 무 소멸하고요. 충당이요. 충당은 납세무자가 환급받을 세액을 납세무자가 납부할 다른 세액과 상계함에 따라 소멸하는데 제목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해하시고서 이런 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 제가 저희 부모님 댁에 세금을 대신 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떤 안내문이 왔었냐면 물론 돈은 다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돈은 다 받고 저희 부모님 댁 세금 제가 대신 납부해 주는데 그럴 때 30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게 있는데 자 잘못 냈거나 세금을 더 냈거나 하여튼 그래서 돌려받을 게 있었는데 이번에 낼 세금 중에서 30원만큼을 세금에 충당했다 이런 안내문을 제가 받은 적이 있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어떤 얘기냐 국세나 지방세 환급금 돌려받을 것과 자, 그 다음에 요번에 세금 낼 게 있을 때, 납부할 무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자, 10만원의 세금을 납부할 게 있다 그러면, 낼 것 중에서, 보세요. 30원을 환급 절차에서 환급 받고 또 저 10만원 내고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돌려받을 거하고 낼 것 중에서 30만원만큼을, 저 부분을 서로 어떻게 합니까? 상계 처리합니다. 그러면 상계 처리되어지는 만큼 세금은 충당되어졌다고 하고요. 충당되어지는 만큼 납세물은 어떻게 합니까? 소멸합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30원 뺀, 10만원 중에서 30원 뺀 나머지만 납부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충당은 납부할 의무가 어떻게 한다? 소멸하는 소멸 사유가 됩니다. 충당되어지는 만큼 납부할 의무는 소멸한다. 이해하셨으면 제목만 기억하시면 돼요.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자, 부가의 취소입니다. 이것도 제목만 기억하시면 돼요. 취소는 민법에서 배우지만 여러분들 소급표가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가지고. 자, 세금 부과를 취소를 해요? 그럼 처음 세금 부과했을 때로 소급해서 효력이 쉭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부가 취소하면 납부하려면 어떻게 한다? 소멸합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제척기간 만료예요. 여러분 제척기간이라는 걸 민법 총칙에서 여러분 배우지만 제척기간을 우리가 세법에서 왜 두고 있냐면 제척기간을 두지 않으면 국가 자체가 30년 전, 20년 전 얘기를 들먹거리면서 저보고 세금을 그 당시에 안 냈다거나 아니면 내긴 냈는데 덜 냈다고 하면서 지금 가산세 폭탄 날려가지고 지금 세금 내라고 해요. 그럼 난 30년 전, 20년 전 생각도 안 나는데. 그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자, 세금 부과할 수 있는 법정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이 만료하면 더 이상 세금 부과할 수 없도록 합니다. 자, 제척 기간 읽어보는 거예요. 제목만 기억하시고 일단 제척 기간은 법률 관계의 안정성을 위해서 법에 존속하는 권리 존속 기간인데 즉 일정한 권리에 대해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정 기간이므로 제척 기간이 경과하면 당연히 권리가 소멸합니다. 근데 그 제척 기간 만료 있잖아요. 제척 기간 만료 거기다가 여러분이 제목에다가 제척 기간 만료 옆에다가 여러분 민법에서 이제 소멸시효 같은 거 배웠잖아요. 자, 제척 기간에는 중단이나 정지 제도 같은 게 중단이나 정지 제도가 없어요.
중단과 정지가 없어요.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기 위한 거기 때문에 제척기간에는 중단과 정지가 있다 없다? 없어요. 소멸시효에는 중단과 정지도가 있는데 그래서 제척기간 만료 그 옆에다가 얘는 중단과 정지가 없다. 일단 해놓고요. 더 넘어갑니다. 국세 제척기간 자 동그라미 1번 펴요. 야, 이것도 좀 외우셔야 되는데 일반 양도소득세 같은 대부분의 국세는 있잖아요. 사기쳤다. 사기나 그밖에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것 경감받았다. 업계약서나 다운계약서 써서요. 교수님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는데요. 한 4년 조금 넘었거든요. 별일 없겠죠?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 몇 년 동안 발 뻗고 살 수 없다? 10년. 10년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사기쳤을 때는. 그 다음에 법정 신고 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했다. 무신고의 경우는 몇 년이요? 7년이요. 제척 기간. 그 밖에 나머지 사유는 5년. 일반적으로는 5년의 제척 기간이 적용됩니다. 상속세, 증여세, 그리고 부담부 증여시 양도소득세 우리 배웠습니다. 자, 특히 부담부 증여시 양도소득세는 소득세의 규정은 증여세 제척 기간 규정을 준용하기 때문에 상속세, 증여세, 부담부 증여시 양도소득세는 제척 기간이 얘는 좀 깁니다. 얘는 사기쳤다 몇 년? 15년. 무신고도 얘는 몇 년? 15년. 기타 나머지 사유는 몇 년? 10년이요. 그래서 저를 보세요. 양도소득세 같은 일반 국세 제척기간은 10년, 7년, 5년입니다. 이렇게 높이로 외우세요. 10년, 7년, 5년. 그 다음에 상속증여세나 부담부증여시 양도소득세는 15년, 15년, 10년. 15년, 15년, 10년. 이렇게 여러분들이 외우시고요. 높이로. 자, 동그라미 2번 지방세 제척기간을 봅니다. 지방세도 동그라미 기억반 사기쳤다. 자, 몇 년이요? 10년 동안 발 뻗고 잘 수 없습니다. 니은, 디귿, 니을번은 나중에 배울 거예요. 자, 지금은 사기쳤을 때 몇 년? 10년. 요것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위 니은부터 리을 이외의 경우로서 납세자가 법정 신고기한까지 신고서 제출하지 않았다. 무신고했을 때 지방세 똑같이 몇 년이요? 7년. 지방, 국세하고 똑같이 7년. 그 다음에 기타 몇 년? 5년. 알겠네, 알겠네. 저를 보세요. 일반적인 지방세나, 그 다음에 일반적인 국세 제척기간은 10년, 7년, 5년입니다. 근데 상속증여세나 부담부증여시 양도소득세 제척기간은 15년, 15년, 10년입니다. 아셨죠, 여러분? 위치로 외웁니다. 그 다음에, 자, 양가 5번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입니다. 소멸시효 여러분 민법 총칙에서 배우다시피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국가나 지자체가 우리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과하지 않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럼 시효가 완성돼서 더 이상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세금 부과할 수 없게 되는데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멸시효 완성 자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기간이 장기간 계속되는 경우에 그 상태를 그대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그러므로 징수권의 소멸시효란 국가 자체가 징수권을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는 경우 징수권을 소멸시킨 제도인데 동그라미 1번이요. 국세, 지방세, 징수를 목적으로 한 국가 자체의 권리는 자 여기 밑줄입니다. 여기부터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몇 년이요? 5년. 자 가로 안에 보니까 5억 원 이상의 국세는 몇 년이요?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방세는요. 소멸시효가 지방세는 금액 상관없이 무조건 몇 년이냐면 5년이에요. 근데 국세는 이 말의 속에서는 5억 원 미만의 국세는 몇 년? 5년. 5억 원 이상의 국세는 몇 년? 10년에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얘기예요. 하여튼 지방세는 금액 상관없다고 그랬습니다. 무조건 지방세는 몇 년? 5년. 국세만 5억 원 미만의 국세는 5년. 5억 원 이상의 국세는 몇 년? 10년에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이게 그런 얘기고. 그다음에 보충 내용 중단과 정지는 나중에 배울 거고요. 내려와서 이 소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요. 자, 우리 납세무 소멸 사유 지금 다섯 가지 다 봤네요. 납부, 충당, 부가권의 취소, 제척기간 만료, 소멸시 완성. 다섯 가지입니다. 작년 시험에 소멸 사유 아닌 거, 아, 소멸 사유인 거 고르라고 했으면 나왔었는데, 소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요. 부가권의 철회요. 고지서를 보내는데요. 도달이 안 돼요. 그래서 거기서 보냈던 거 걷어들였다가요. 주소 확인되면 다시 보내요. 그러니까 철회는 소멸 사유가 아니에요. 거기서 다시 보내기 때문에. 납세자의 사망. 죽었다고 모든 일이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세금 낼 게 있는데 안 내고 죽었다 그러면 그 납부할 상속, 비상속인의 세금 납부할 문은 누구한테? 상속인에게 승계돼서 상속인은 자기가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세금 납부할 문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납세자의 사망. 소멸 사유가 아닙니다. 법인의 합병이요. A 법인과 B 법인이 합병하는데 A 법인이 세금 납부할 게 있었는데
B법인하고 합병했다고 해서 A법인의 종전 세금 납부할 의무가 소멸한다고 하면 다 그런 식으로 해서 주세 포탈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법인의 합병은 소멸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소멸 사유 다섯 가지 아닌 것 세 가지 정리해 두고 그다음에 제3절 기한원 신고 및 수정 신고라는 건데 요 기한원 신고라는 게 어떤 건지 오늘 살짝 배우고 정교하게는 나중에 핵심 요약할 때 요약집에서 또 배우도록 할 겁니다. 자, 어떻든 간에 기한원 신고라는 게 뭐냐면 신고 납부 기한이 지났는데도요. 뒤늦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신고기한이 지났지만 뒤늦게라도 자수해서 광명 찾게 해주면 그러면 조세포탈 우려 가능성도 줄어들고 또 신고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가산세 적용되고 신고 납부하는 세금들 가산세 적용하고 과세권자 다시 세금 계산해서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게 되는데 뒤늦게라도 신고해주면 자수해서 광명 찾으면 일손도 줄어들잖아요 관청에. 그러니까 자 혜택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기한을 신고. 신고기한에 지나서 신고했지만 혜택을 주는데 한번 보시면 그냥 읽어봅니다. 일단 기한을 신고란 법정 신고기한에 경과한 후 관할관청이 해당 국세, 지방세, 과세표준과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고의서 날라오기 전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법정 신고기한에 경과한 경우에도 납세자가 신고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과도한 행정력 낭비와 고의서 보내는 납세자에게 과정한 가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뒤늦게라도 좌세 공항을 찾으면 38페이지 보겠습니다. 요건이요. 법정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기한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신고서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하는 건데 예전 시험에 어떻게 나왔었냐. 자, 지방세기본법상 기한을 신고는 법정 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할 수 있다. O, X요. X입니다.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자가 뒤늦게 하는 게 기한을 신고입니다. 그래서 밑줄이고 그 다음에 절차. 언제까지 어떻게 하느냐. 지자체장이 지방세법에 따라 그 지방세 과세표준과 세액, 가산세 포함한 금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을 신고 제출할 수 있다, 배출이요. 그러니까 고지서 날라오기 전까지 할 수 있는 거지. 내가 신고기한 지났어요? 가만히 있고 있었는데 세금 내라고 과세권자가 가산세 포함해서 납세 고지서 날라왔는데, 아, 나 오늘 기한을 신고하려고 했는데 나 좀 전에 이런 식으로 하면 돼야 한대요? 안 되지 당연히. 그러니까 결정 통지 전까지 거기서 날아오기 전까지 할 수 있어요 기한을 신고는. 그 다음에 동그라미 니은번 기한을 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지방세 관계법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있는 자는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밑줄이고요. 자, 그 다음에 효력을 봅니다. 물론 이제 예전에는 기한 후 신고할 때 기한 후 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세액을 납부해야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동시에 납부하지 않아도 납부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 효력 기한 후 신고에는 납세물 확정하는 효력은 없고요. 기한 후 신고했다고 해서 납세물 확정되는 건 아니에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신고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세액 확정 권한은 과세권자한테로 넘어가요. 자, 그래서 납세물자 기한 후 신고했다고 해서 납세물 확정되는 효력이 생기는 건 아니고 따라서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지자체장은 지방세법에 따라 기한 후 신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밑줄이요. 그 지방세 과세표준과세액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기한 후 신고하게 되면 기한 후 신고로 3개월 내에 과세권자가 결정 세금 계산을 해야 되는데 동그라미 4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동그라미 4번 제일 중요한데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밑줄입니다. 1개월 이내에 자 신고기한 지나서 한 달 내 고의 결정 통지 전이고 한 달 내 1개월 내 만약에 기한을 신고를 했다면 무신고 가산세 신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으니까 무신고 가산세 적용될 때 그 무신고 가산세 100분의 얼마야? 50에 상당한 금액을 감면합니다. 그래서 원래 신고기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무신고 가산세 납부세액이 20%인데 그거에 절반을 깎아주니까 몇 프로만 적용한다고 했다는 거예요? 10%만 적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무신고 가산세를 일단 신고기한 지나서 1개월 기한을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 50% 감면 비출이고 니은번이 자 작년 2017년 개정세법인데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 기한을 신고했다. 자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 기한을 신고하면 자 무신고 가산세 몇 프로요? 20%를 감면해 줍니다. 밑줄 쫙이요. 자 그래서 1개월 내 기한을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 50% 감면. 1개월 초과 자 6개월 이내면 20% 감면해 준다는 거. 요거까지 해서
꼭 알아둡니다. 4번이 제일 중요하고요. 견우신구. 됐습니다. 수흥신구는 시험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고, 요거는 나중에 심화이론 때 비교해드리겠습니다. 아, 저 핵심 요약할 때 비교해드리고요. 지금은 넘어갑니다. 네, 이 정도 보시고 40페이지 납세 확장이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필요하면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저 핵심 요약이나 문제풀이 갔을 때 지금은 과감하게 다 넘겨버려요. 뒤에 조수총론 나머지 내용들은 과감하게 넘어갑니다. 나중에 말씀을 또 핵심 요약할 때 필요하면 또 말씀드리고 문제풀이 할 때 말씀드립니다. 자, 64페이지 바로 전에 보니까 우리가 이제 제1편 조세총론 다 받고 제2편 지방세입니다. 자, 제2편 지방세에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를 중심으로 공부하는데 64페이지 먼저 취득세입니다, 여러분. 자, 고개를 드시고. 자,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그 낮에 오후에 이제 특강 있죠? 기출문제 특강 있잖아요. 아, 오늘도 있잖아요. 이번 주부터 했나요? 예. 네, 기출문제 특강하고 있는데 왜 웃고 그래? 기출문제 특강인데 세법 신청 안 했구만 또. 진짜 내 표정을 보니까 딱 그렇다 지금. 아, 진짜. 아이고 진짜. 지금은 사실 여러분 틈만 나면은 5월달까지는 틈만 나면 1차 과목을 공부해야 돼요. 뭐 휴일이고 뭐고 집에 가서 공부하실 때 틈만 나면 1차 과목을 공부해야 돼요. 세법은 그냥 수업 듣고 핵심 요약 정리 같은 거 한번 읽어보시고 그냥 그리고 여기 와서 전주 배운 거 문제 풀어보고 제가 복습시켜드리니까 이렇게 하고 끝날 때 복습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면 돼요. 핵심 요약 정리만 제가 다음 카페 오셔가지고 그거만 읽어보시고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세법은 그냥 그거만 읽어보면 되잖아. 쭉 아니 막 외우려고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쭉 읽어보시면서 예, 거기 나와 있는 문제가 있으면 한번 풀어보고 그냥 그렇게 하고 세법은 던지고 저 와서 아침에 와서 문제 풀고 그 다음에 제가 복습해드리죠. 또 끝날 복습을 이렇게 하면 돼요. 세법은.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여러분들이 다른 과목도 그렇고 2차 과목, 예, 지금은 그런 식으로 2차 과목을 하고 살짝씩만 그리고 이제 1차 과목을 무조건 공부해야 돼요. 그렇지만 특강 같은 거를 통해서 강제적으로 혼자 공부하려면 잘 안 돼요. 그럴 때 그냥 강제적으로 특강 같은 거 들으면서 2차 과목도 미리 이렇게 특강 같을 때 이런 거를 통해서 그냥 들어놓으시면 그러면 이제 나중에 편해져요. 그만큼 나중에 와가지고 외우려고 막 하면은 막 그 이런 분들이 있어요. 지금 여기 지금 오신 분들은 이제 잘 됐는데 작년에 여기 지금 2차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겁먹들으신 분들은 이렇게 그 한 6월달 막 돼가지고요. 6월달, 7월달 돼가지고 이렇게 오셔요. 2차 그때 하려고. 그래서 조금만 보면 될 줄 알고. 근데 암기할 게 굉장히 많고 그런데 그때 와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마음만 급하지만. 그래서 미리미리 2차도 특강을 통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특강을 통해서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짧은 기간 동안 전체 내용도 한번 보시길 당부드리고요. 자, 64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잘 생각해보고, 이따가 저 쉬는 시간에. 자, 64페이지 보겠습니다. 취득세입니다. 우리 다 지방세에서 우리 취득세인데 보시면, 여기를 봅니다, 여러분들. 취득세는, 물론 자녀 때문에 그 못 들으신 분들은 뭐, 저기를 하시고, 하여튼 대책을 세우시고, 취득세 선호문제 출제된다고 그랬습니다. 선호문제 출제가 되는데, 어떤 것들을 중심으로 우리 공부하느냐, 취득세는 어떤 성격의 조세인지, 자, 이건 기초입문 과정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생략합니다. 한 가지만 살짝 말씀을 드릴 거고요. 취득세 과세 대상, 어떤 것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는 부과되는지, 또 취득세, 취득에 부과하는 세금이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취득세에서 취득이라는 것은 뭔지, 취득의 개념과 유형이요. 자, 이런 것들은 기초 우리 이론에서 다 공부했던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취득세 납부할 의무자는 누가 되느냐. 자, 이런 것들이요. 자, 취득세 과세 대상과 취득의 개념과 유형, 이런 것들은 종합문제 속에서 지문 한 줄씩 이렇게 나오거나 그런 건데, 자, 납세 의무자,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올해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또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나온다고 생각하면 되고,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취득세, 취득의 시기, 어느 때를 취득의 시기로 볼 것인지, 어느 때를 취득 시기로 볼 것이냐. 자,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에 신고 납부하는데, 어느 때부터 60일에 신고 납부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취득 시기도, 시험에 가끔씩 나오는 건데, 올해는 특별히 좀 주의해서 보시라고 그랬습니다. 취득 시기. 자, 그 다음에 취득세, 세금 계산을 해야죠. 자, 세금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취득세는 과세 표준이요. 취득세, 과세 표준, 자, 계산에 결정된다. 그럼 곱하기 세율에서
우리가 산출세액이라는 걸 구합니다. 그러죠? 그랬을 때 취득세 세금 계산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과세표준은 어떻게 일정되고 몇 프로 세율이 정되냐는 제일 중요합니다. 다른 세금들도 다 중요하지만 세금 계산 어떻게 하느냐가 취득세에서 과세표준에 대한 거 중요하고 세율은 한 문제는 무조건 나오는데 두 문제 나오느냐 한 문제 나오느냐가 문제지 세율은 무조건 나옵니다. 근데 두 문제 나올 수도 있고 한 문제 나올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세금 계산했으면 내야 되겠죠. 납세지, 세금 납부의 장소, 세금 납세지 어디에 갈 것인지. 자, 그 다음에 취득세는 어떻게 징수가 되느냐. 신고 납부하는 세금인데 그 신고 납부를 불성, 언제까지 신고 납부할 것이고 그 신고 납부를 불성실하면 어떤 제재를 받게 되는지. 또 그 다음에 취득세. 자, 비과세. 어떤 경우에 취득세는? 취득세는 어떤 경우에 비과세, 과세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출제되는데 납세 절차는 뭐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비과세는 뭐 독립한 문제보다는 종합문제 속에서 지문 한 줄씩 나오는 거고요. 작년에도 종합문제 속에서 지문에 나왔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테마로 해서 취득세에 출제가 되는데 세법은 공부할 때 등록면허세든 재산세든 종부세든 양도세든 어떤 것들을 공부하느냐. 취득세는 각 세금들은 이런 거예요. 이 세금은 어떤 성격의 세고 이 세금은 어떤 것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거나 양도할 때 부과되는지 과세 대상 또 납부할 의무자는 누가 되고 자 그다음에 세금 계산 어떻게 할 것이냐. 과세 표준 어떻게 결정되고 몇 프로 세율이 정되고 계산된 세금은 어디다 납부하고 어떻게 이 세금은 징수가 되고 어떤 경우에 비과세 되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합니다. 똑같아요. 뭐 등록면허세나 재산세나 다 공부는 얘는 어떤 성격의 세고 어떤 것을 과세 대상으로 하고 누가 납부할 의무자가 되고 세금 계산 어떻게 하고 계산된 세금은 어디다 납부하고 어떻게 이 세금은 징수가 되고 어떤 경우에 비과세 되느냐 이걸 공부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공부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교재 여러분들 64페이지 자 취득세 제1절 개요 및 취득의 유형 의미 특징 이런 것들은 지난 기초 이론에서 제가 읽어드렸고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자 처음 오신 분들은 반드시 제가 1월달 강의랑 병행해서 따라오시라고 했습니다. 65페이지 그 박스 안에 그림을 보면 취득세는 납부할 의무자 납세무자는 취득세 대상 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자인데요. 이자가 법에 열거된 대상 물건을 사실상 취득했을 때 물건 소재지 특광도에 특별시황시도에 계산된 세금을 신고 납부하는 그런 세금입니다. 특징 여러분이 지난 순환에 제가 다 소개를 해드렸고요. 거기서 동그라미 5번 만점 저 취득세는 유통과정에서 부과되는 세금이고 5번 만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주의 과세요. 현황부과. 자, 실질과세 원칙을 제가 기초이론 과정에서 자세히 필기하면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처음 듣는 분은 반드시 1월달 강의를 들어보시면 되고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용어 설명 앞에 있는 것들도 다 용어 설명 드렸고요. 오늘은 사실주의 과세만 설명드립니다. 기존의 수업을 들었던 분들은 거기에 필기가 딱 돼 있어야 되고 자, 안 들었던 분들은 거기다가 딱 뭐라고 쓰느냐 사실주의 옆에다가 일단 뭐라고 쓰느냐 등기, 등록, 사실주의 과세는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등기 등록 허가 등과 자 무관하게 과세 등과 무관하게 과세요. 자 취득세는 여러분 사실주의 과세입니다. 실질 과세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취득세는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됩니다, 여러분들. 예? 자, 취득세는 4명이로 꼭 취득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잔금 받거나 매매할 때 계약금, 중도금, 잔금 치렀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 안 됐어도 잔금 치렀을 때 사실상 취득했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등기되지 않아도 과세가 되고요. 등록되지 않아도 지적공부상 등록되지 않은 토지도 취득세 대상이 됩니다. 졸린 것 같은데, 우리 저기는. 그 다음에 허가받지 않아도 무허가건축물도 취득세 대상이 되고요. 그래서 취득세는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뭐한다? 무관하게 과세합니다. 우리 주요 부동산 세금들,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등 응? 주요 부동산 세금들은 등록면허세 집어넣었어요? 아, 등록면허세 빼놓고 우리 주요 부동산 세금들은 다 뭐한다고요? 사실주의 과세합니다. 실질주의, 사실주의 과세예요. 그래서 그렇게 써놓으시고 현황부가 취득일 현재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면 무엇에 따라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서 부과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지방세고, 특광, 특별지방세, 도세고요. 물론 이제 특별자치도나 특별자치시는 11개 지방세 세금에 다 과세입체가 됩니다. 자, 지난 1월 달 기초이론 강의는 요 부분을 한 30분 이상 설명을 했었는데 제가 용어 설명하면서 오늘은 바로 요 정도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취득세는 유통과정에서 부과되는 세금이고 취득세는 사실주의 과세하고 현황 부과하는 세금이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요 정도 딱 알고 잠깐 쉬었다가 취득의 유형 구분 여기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